스즈키컵. 박한 서어 베트남 1만 달러 벌금 징계 왜? AFF 스즈키컵 조별리그 1차전 라오스전 앞두고 베트남 선수들 기자회견 불참탄. 박항서 매직 효과로 2018 아세안 축구연맹 스즈키컵 4강 진출에 성공한 베트남이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베트남 국영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는 25일 베트남 축구 대표팀의 4강 진출 소식과 함께 AFF 측의 징계 발표 소식도 전했다. VN익스프레스는 AFF의 징계 및 윤리위원회 공식 성명을 인용해 베트남 축구연맹이 지난 베트남 라오스전 기자회견과 관련된 규정 위반으로 벌금 1만 달러를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FF 측은 베트남은 AFF컵 규정의 27.1 조항과 27.2 조항 등 두 가지 규칙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AFF 규정의 27.1 조항에는 AFF컵 출전팀의 감독 등 코치진과 선수들은 경기 개최 전 열리는 기자회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7.2 항에는 출전팀의 홍보팀은 팀의 감독과 선수의 기자회견 참석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VN익스프레스는 지난 7일 AFF 스즈키컵 A조 조별리그 1차전을 앞두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는 박항서 감독과 단장 그리고 AFF의 미디어 담당만 참석했고 선수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을 AFF 측이 문제 삼은 것이라며 벌금 납부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별리그 2차전 말레이시아전에서 베트남 축구 팬들이 홍염을 피운 것에 대한 징계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VN익스프레스는 앞서 베트남 팬들이 홈경기에서 홍염을 피운 것과 관련해 최악의 경우 베트남이 무관중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베트남은 지난 자카르타 팔림방 아시안게임과 2019 아시안컵 예선에서 팬들의 홍염 사용으로 징계를 받아 각각 1만 2,500달러와 1만 1,000달러의 벌금을 냈다. 박항서 베트남 감독은 스즈키컵 조별리그에서 젊은 선수들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찬사를 받아야 한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은 2018 아세안 축구연맹 스즈키컵 4강 준결승에서 필리핀과 만난다. 베트남은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4강전에서 오는 12월 2일 원정, 6일 홈에서 경기를 가진다. 베트남은 조별리그 A조서 3승 1무로 승점 10점 고지에 오르며 말레이시아를 제치고 조 1위를 차지했다. 조별리그 내내 끈끈한 조직력과 수비력이 돋보이며 살딩크 돌풍을 이어갔다. 이런 베트남의 성과에 대해서 폭스 스포츠 아시아의 축구 에디터 가브릴 타는 박항서 베트남 감독은 스즈키컵 조별리그에서 젊은 선수들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찬사를 받아야 한다고 칭찬했다. 폭스 스포츠 아시아는 박항서 감독은 2002 국제축구연맹 한일 월드컵서 히딩크 감독을 보좌해서 한국의 4강 신화를 이끌었다. 이후 한국 K리그에서 다양한 경험을 발전시켰다고 소개했다. 이어 59세의 박항서 감독은 결코 젊은 코치가 아니다.
하지만 골든 드래곤즈에 부임한 지 1년여 만에 팀의 젊은 선수들과 강한 유대감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감독 부임 이후 2018 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 준우승을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젊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것이 성인 대표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폭스 스포츠 아시아는 베트남은 이번 대회에 출전한 23명의 선수 중 15명이 23세 이하로 선수로 구성된 상태다. 베트남은 대회 우승에 도전함과 동시에 젊은 선수 발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A조 2위를 차지한 말레이시아는 불과 8명만 23세 이하 선수이다. 디펜딩 챔피언 태국은 스쿼드에서 단지 3명의 23세 이하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폭스 스포츠 아시아는 스즈키컵서 아직 한 골도 내주지 않은 국가는 베트남 말고는 없다. 이미 박항서 감독은 1년 만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은 박항서 감독이 젊은 선수들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대표팀은 의심할 여지 없는 베트남의 황금 세대다. 베트남은 이런 기회를 최대한 살려야만 한다. 향후 월드컵이나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 자격을 최소한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선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박항서가 감독인 것은 아주 좋은 징조다고 덧붙였다. 폭스 스포츠 아시아는 베트남은 그들의 통산 두 번째 스즈키컵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4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들은 오는 2019년 1월 AFC 아시안컵 대륙 최고에도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의 기용은 아주 좋은 징조이다고 칭찬했다.